어서오세요. 마음살림터 출입구입니다. 내 문도 없이 활짝 열려있죠. 1억 년 전에 형성된 자연석이랍니다. 거북 등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걷고 있으면 당연히 힐링이 되죠. 소소한 기념식을 할때 씩씩하게 행진하는 곳이랍니다. 마당 한가운데 에메랄드 골드 한 그루가 보초를 서고 있네요. 봄이 되니 더욱 노랗습니다. 항아리에는 다선이라고 아크릴 물감으로 적었는데요. 비에 씻겨서 오래된 글씨 같군요. 앞상 꿩이 짝을 부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항아리가 못생겼다고요? 못생겨서 정이 가는 아이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두고 아끼는 항아리죠. 진흙과 물과 바람과 장인의 숨결이 뜨거운 불덩이 속에서 함께 녹아내려 인고의 몸부림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볼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답니다. 소나무도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정겨운 건 고난을 이겨낸 삶의 스토리가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박노해님의 시 굽이 돌아가는 길을 선사하고 싶군요. 굽이 돌아가는 길, 박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 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올라가는 물줄기 보다는 회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된 길 끊어서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곳입니다. 그래도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